스피드 탑니다. 장동영, 엘렌, 정성주, 김민호 레이업 득점. 아, 김민호가 완벽하게 뚫려 있는 공간에 침투해요. 네. 한진혁 선수 벤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서 많이 저조합니다. 가겠습니다. 제인 0점짜리 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다시 한번 정성조 달려요. 왔어요. 정성조 기어를 올렸고요. 김민호가 같이 따라갑니다. 레이어 앤드원 김민호 별풍선. 네, 뭐 그런 거 하면 뭐 이렇게 별풍선 혹은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아, 정성조의 딥3. 정성조의 장동혁 득점. 역시 장동혁. 네. 투자자유투 박재인 길었어요. 이번 정성조 또 달려요. 정성조 3점 하나 나와요. 공격에만 김민호 다시 한번 아울스 공격입니다. 고재필. 정성조에게 커드 패스를 줘봤지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장동영 스킬 써왔습니다. 직접 슈팅, 백샷으로 마무리. 열정 상황 아니에요 라고. 페널티 아니에요 라고. 다음부터 슈팅하겠습니다. 정성조의 풀업 점퍼, 뱅크샷 득점. 맞들릴 수밖에 없는 슛이었습니다. 짜릿하죠. 네, 네. 진짜 마약이에요. 장동영 1렙 득점. 미친 슛이었어요. 네. 정성조 3점 왼쪽으로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장동영, 김광림, 강민선, 레이업 득점. 정성조, 패스, 양성현 3점. 깨끗한데요? 깨끗하네요. 김동민 최선이 아직까지 안 계세요. 반칙. 패스, 레이업 득점. 3대 반칙. 맞았고요. 장동혁 유저를 앞에 두고 TV인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는 인정. 박정선의 스킬로 맞고 스위치가 됐어요. 좋은 패스. 그리고 박재인 득점. 좋네요. 장동혁 레이업 과정 최창규의 반칙. 네. 지켜보는 것도 한번 보관이 맞습니다. 최창규 살짝 피해서 올렸는데요. 물론 쌀사랑 김포시장이 정말 생활체육 농구 대회도 전통이 깊고요. 3점에 젖어있다는 이제 첫 역시 성공하고 파란날개였고요. 네. 지금 이 경기를 제외하고 유일한 패배가 파란날개와의 경기였어요. 장동현의 득점 1위를 치르면서 네. 사실 이 경기 팀보다 휴식시간을 조금 더 부여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맞죠. 네. 도장이 많은 아울 쌀 봤습니다. 앞쪽으로 길게